오늘도 룰루랄라 학교에 다녀왔다. 그런데 집에 오니 아빠가 계신 것이 아닌가. 위기일발 아빠. 다녀왔습니다. 왔니? 어? 아빠! 벌써 퇴근했어? 그게 영영 퇴근했단다. 영영 퇴근? 그게 무슨... 설마 회사를 그만둔 거야? 그래, 어차피 너도 몇 시간 후면 알게 될 테니까. 엄마는? 엄마는 알아? 아니... 참, 엄마 오늘 단지 데리고 모임 가셨지? 어떡해! 엄마 알면 난리 날 텐데! 그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 근데 왜 떨고 있어? 근데 회사는 왜 그만둔 거야? 이번에 아빠가 진행한 프로젝트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거든. 어떤 프로젝트인데? 그게 말이다, 한 달 전쯤에 응? 뭘 그렇게 재밌게 보니? 복불복 게임이란 건데 저 주스 중 한 개 까내리는 듯이 들어있어. 저 사람이 까나리 액젓 먹었어! 그때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복불복 쿠키를 개발했지. 복불복 쿠키? 그래! 달달한 쿠키 상자에 매운 쿠키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아! 벌칙처럼! 재밌겠다! 그치! 역시 우리 딸이야!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건데? 그게 말이다, 새로 개발한 복불복 쿠키입니다. 이 중에 몇 개는 매운맛이라 쿠키를 먹으면서 게임도 즐길 수 있죠? 그거 재밌겠구만. 그럼 어디 한번. 사장님! 아니, 얼마나 매운 고추길래? 청양고추보다 200배 정도 더 매워. 200배? 아무튼 내가 개발한 쿠키를 드시고 사장님이 쓰러지신 바람에 쫓겨난 거구나. 그래, 내가 의욕이 과했어. 아빠, 고추 얘긴 절대 엄마한테 하지 마. 알았다. 근데 엄마는 언제 온댔니? 아마 지금쯤 오고 있을 텐데. 우리 단지 키즈 카페에서 신나게 놀더니 피곤했나 보네. 저건? 세상에, 저런 나쁜 사람이. 빨리 신고를 해야지. 잠깐, 근데 이게 몇 토요일 차더라? 신고하려면 필요한데. 왜 날 뚫어져라 쳐다보지? 혹시 눈치챈 건가? 내가 너 꼭 잡고 만다. 어쩌지? 에이라, 모르겠다. 도망가자! 그? 아니, 어딜 도망가! 네 놈이 한 짓을 내가 다 봤다고! 저기 서라! 거기 서! 저 놈 잡아요! 몰카범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훌륭해요! 감동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반지야, 엄마 왔어! 여보, 왔어? 어? 당신이 지금 왜 집에 있어?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지... 뭐? 회사는 그만뒀다고? 미안해, 여보. 엄마! 아, 반지야, 넌 걱정 말고 단지랑 잠깐 마당에서 놀고 있을래? 아빠한테 화 많이 안 낼 거지? 그럼. 단지야, 가자. 얘들아. 그래, 잘 놀아. 여보, 그러니까 그게... 회사에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해? 나랑 선의를 했어야지. 이제 어쩔 셈이야? 어? 누구지?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이 저희 집에는 어쩐 일로? 자네 정말 훌륭한 부인을 두었네. 네? 그게 무슨... 아까 지하철에서 몰카범 잡으시는 거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말 훌륭해요. 감동했어요. 어머, 아까 옆에 계셨던 할아버지가? 그래요, 나예요. 지난번 회사 가족 행사 때 인사도 했었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약간 정신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훌륭한 가족을 봐서라도 금팀장을 회사에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네, 저희 엄마 다시 회사 출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보, 고마워! 잘했어! 이렇게 아빠는 엄마 덕분에 회사에서 잘릴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하지만... 엄마! 엄마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어? 그러고 보니 아빠도... 대신 지난번 실수를 만회할 새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네? 혹시 어제 사장님 말씀 때문에 그래? 그래, 이번에도 실패하면 아빠는 다시 잘릴지도 몰라. 정말? 아빠한테 맡겼다간 또 지난번 복불복 쿠키처럼 망칠지도 모르는데. 아, 그래서 엄마가 대신 고민 중이구나. 여보, 내가 밥 할까? 난 생각 없으니까 애들 먹을 거 챙겨줘. 알았어. 얘들아, 아빠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까? 예! 그런데 아빠, 뭐 만들어줄 거야? 뭘 만들 거냐면, 자, 이 재료로 쿠키를 만들 거야. 이걸로 쿠키를? 돼지 껍데기, 당근, 고구마, 감자, 닭가슴살? 그래, 맞아.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멋진 요리를 해내던데. 하지만 쿠키는 달콤하고 맛있어야 하는데. No.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 무설탕 건강 쿠키를 만들 거야. 건강하지 않은 건 절대 금지. 아빠 어제 나랑 라면 먹었잖아. 하지만 이건 틀림없어. 핫. 가자. 오, 야. 와. 호. 야. 아빠. 촛.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비야! 호호호! 촥! 훗! 훗! 찹찹찹찹찹찹! 하하! 자, 이제 15분 후면 먹을 수 있어! 어때, 얘들아? 엄청 기대되지? 이래 봬도 내가 식품 개발부에서 15년이나 근무했다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쿠키가 나올 거야! 왜? 맛이 없어? 여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야! 나는 맛있는데... 이게 맛있다고? 앞만 봐도 당신은 미각이 이상해. 우린 다른 거 먹을게. 가자. 이만 더 고파졌어. 당신은 미각이 이상해. 미각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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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회사에서도 자주 들었던 말. 난 진짜 미각이 이상한 사람인 걸까? 오비야, 너도 내가 만든 쿠키가 맛없어? 그래, 아마 그렇겠지. 뽀삐야, 왜 그래? 응? 왜 그러는데? 우와! 아빠! 뽀삐 저 쿠키가 맛있나봐! 뽀삐 입맛 엄청 까다로운데! 어? 아, 새 프로젝트 뭘로 하지? 웬만한 쿠키는 이미 다 나와있는데... 어? 애들이 왜 다 여기 와 있지? 여보, 빨리 와봐.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이게 다 뭐야? 당신 쿠키 냄새 맡고 다들 모여들었나 봐. 뭐? 진짜? 얘들아 쿠키 많단다. 이거 다 먹어. 내가 만든 거야. 헐, 강아지들은 아빠가 만든 쿠키가 맛있나 봐. 신기하다. 얘들아 진짜 맛있어? 너희는 내 미각 인정하지? 아빠, 얘들은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 같은데? 고맙다 얘들아. 바로 이거야. 뭐가? 금팀장 수고했네. 자네가 해낼 줄 알았어. 멍멍이들을 위한 쿠키를 만들다니 회사를 살릴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 빨리 와봐. 아빠가 TV에 나왔어. 어, 뭐? 어디 어디에? 이번에 출시한 멍멍이 쿠키는 천연 재료로 만든 건강. 우리 아빠 짱 맛있다. 근데 아빠 TV를 보니까 좀 잘생기지 않았니? 복불복 쿠키로 회사에서 영영 퇴근할 뻔했던 아빠는 그렇게 멍멍이 게이스타 셰프가 되었답니다. 그게 다 엄마 덕분인 건 안 비밀.